어떤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전도를 하니까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왜요? 부담스럽게 그러지 마세요. 예수가 내 죄를 책임지지 않아도 되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지 않아도 되니까 그러지 말라고 좀 전해주세요. 그러고 농담처럼 말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의 죄를 책임지지 않는다면 너는 죄 가운데 멸망하여 지옥에 갈 것이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구원이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다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을 마치시고 매우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가지고 와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차례차례 씻기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이렇게 요한이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가 인류 구원의 사역을 예수님 자신에게 일임하셨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아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즉 인류 구원을 예수님 자신의 손에 맡기셨다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다시 말하면 죄인 구원, 인류의 구원하는 일이 예수님 자신의 손에 달렸다. 예수님 손에 달렸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예수님에게 맡기셨어요. 예수님의 자유의지권, 예수님이 스스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하셔야 된다. 또한 하나님은 예수님을 존중하셔서 예수님에게 모든 일을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은 의무나 또는 강요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고 순전히 예수님의 자유의지, 자유로운 의지와 뜻으로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위탁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나 십자가에 죽고 싶지 않아 그렇게 하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잡아서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는 유대 관원들과 로마 군사들을 하늘에 불을 내려서 다 태워버릴 수도 있어요. 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지 않는다. 예수님 자신에게 모든 일을, 인류 구원의 사역을 일임하셨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는데 그때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시험도 역시 예수님의 자유권, 자유의지권에 의해서 결정되는 시험이었어요. 여기서 예수님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영웅이나 능력자가 되고 세상 사람들의 인기와 칭찬을 받겠느냐, 아니면 세상에서 버림받고 비난을 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겠느냐 하는 기로에서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그런데 이 자유의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자유의지는 예수님만 가지신 것이 아니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에게도 이 자유의지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또는 꼭두각시처럼 만들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꼬박꼬박 절대 순종하도록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인격을 가진 인격체로 창조하셨고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권을 주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의지로, 아담과 하와 자신의 의지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도 있고
혹은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와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자유의지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와의 자유의지로 모든 인류가 죄에 빠져 멸망할 운명이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하와를 원망할 수도 있어요. 하와가 만약에 자유의지권으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되고 죄 가운데 빠져서 허덕이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랬을까? 만일 저와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였다면 그 당시 거기 있었다면 죄의 욕망인 선악과를 버리고 진리와 거룩함의 열매인 생명나무를 택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하와처럼 아담처럼 우리도 그렇게 육체 욕망을 택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느냐 또는 마귀의 편에 서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강요나 또는 강제가 아닌 예수님 자신의 선택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악에 빠진 인간들을 다시 생명의 길로 돌이키는 매우 역사적이고 중차대한 사명을 예수님이 감당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에서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여기서도 예수님이 자율권을 말씀하시고 있죠. 예수님께서 조금이라도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에 치우치면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망가뜨릴 수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마지막 속죄제물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일은 매우 중차대하고 아주 막중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중한 일이기 때문에 매우 깊이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또 죽었다가 부활할 것을 다 알고 계시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누워서 떡 먹기 아니냐. 뭐 예수님인데 하나님이신데 뭘 그렇게 두려워하실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시험 앞에서도 예수님이 순전히 인간의 몸으로 서 계셨던 것처럼 십자가 앞에서도 순전히 인간의 몸으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아픔을 가지고 그 마지막 시험을 당하셔야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우리와 똑같은 체질을 가지고 오셨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는 고통과 고민 그리고 격정과 불안함과 두려움을 예수님이 똑같이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것이 달라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우리와 같은 체질을 갖고 계시지만 아픔과 고통을 갖고 계시지만 그러나 죄를 이기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순히 육체적 생명이 끊어지는 단절 그 단절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영혼까지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서 예수님이 무덤에 3일 동안 갇히셨죠. 3일 후에 부활하셨죠. 예수님은 무덤에 3일 동안 갇히신 사건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요나가 큰 물고기 속에 3일 주야를 갇혔던 것에 비유해서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갇히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해 보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라고 그랬냐면은 노아시대 때의 불신앙과 타락으로 물심판을 받아 죽어서 지옥에 와 있는 영혼들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증언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실 때 예수님의 영이 지옥에 가셔서 지옥 체험을 하셨다는 것이고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때는 구원의 말씀이 아닌 심판의 말씀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기 때문에 지옥에 올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영으로 그 깊은 지옥에서 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옥에 있는 자들은 다시 구원받아서 천국으로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완전히 결별된 채로 지옥에서 3일간을 머무른다는 것은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매우 충격적이고 견딜 수 없는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지옥 체험을 하셨다면 누구를 위해서 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들어갈 저와 여러분들, 저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대신 우리 주님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온전한 영으로 끔찍한 지옥 체험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갇혀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들은 영락 없이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갇히신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마귀의 탐욕을 택하여 지옥에 간 그런 영혼들에 대해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함이었고 둘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죄와 마귀를 떠나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다가 천국에 간 우리 성도들의 죄값을 대신 받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예수님 앞에 펼쳐질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시고 마음이 많이 무거우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거운 마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저녁 식사하신 후에 대야에 물을 떠나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이 사건을 소위 세족식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교회에서 어떤 수련회라든지 어떤 행사 때 목회자들이 또는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 간에 서로 발을 씻어주는 이벤트를 행하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3절 14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말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선생 혹은 주가 되어 너희 말을 씻었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생 혹은 주라고 불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생 또는 주라고 불렀는데 이 선생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이 그 당시 부르는 랍비와 같은 의미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랍비가 있는데 그 랍비는 율법에 정통하여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인데 그 랍비를 선생으로 스승으로 유대인들이 섬겼어요. 제자들과 유대 무리들은 예수님을 선생 혹은 랍비라고 불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시고 말씀과 행동이 일치하심으로 권세가 있었고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차원이 다른 능력을 가지신 선생, 랍비라고 그렇게 제자들이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 말씀해 보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그 당시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이 서기관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구약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의 스승이며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들보다도 더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 있고 능력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주라고 불렀는데 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퀴리오스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지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때 다른 제자들이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대답하면서 말을 했지만 베드로는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 베드로의 고백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깜짝 놀라시면서 이것은 네 혈육이 가르쳐 준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여기서 주 큐리오스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 로마 황제 우상화 정책으로 로마 황제 가이사를 주라고 불렀어요. 로마 황제를 모든 로마 시민들과 그리고 식민지에 사는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큐리오스,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렇게 신격화했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어떤 곳이냐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아주 우람하고 거창한 신전이 있었던 곳이에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그 장소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과 같은데 그 시대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서기관들보다도 더 권위가 있고 그 시대의 구원자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나 그렇게 고백할 거야. 그럴지 모르겠지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당시 로마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고 다른 신을 숭배하면은 처벌을 받거나 큰 고통을 당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은 옳도다 그랬습니다. 옳도다. 옳도다라고 하는 말은 정직하고 선하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와 같은 뜻이에요. 제자들이 성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고 좋았더라, 좋다고 말씀하신 그것과 같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좋은 것이다, 선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라고 부르며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가 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요 하나님이심을 최초로 가장 먼저 인정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주라고 불러준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너무나 사랑하신 거예요. 가장 먼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구세주와 하나님으로서, 스승으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발을 씻겨주는 자는 아랫사람인 종이, 윗사람인 주인에게 발을 씻겨주는 일을 했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섬길 때도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다는 말은 구세주 하나님으로서 죄인들에게 죄사함과 은혜를 베푸신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그냥 발을 씻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저 발을 씻겨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씻어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요한복음 13장 6절에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하자 베드로는 매우 당황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지금 당신이 내 발을 씻어주시려고 합니까? 하면서 깜짝 놀라서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어요. 당신이었지 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어주시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하시는 행동을 저지를 했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베드로를 비롯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랍비로 주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데 어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다는 것인가? 베드로의 말이 맞죠. 어떻게 예수님이, 거룩하신 예수님이 저같이 천박하고 더러운 이런 사람의 발을 씻겨주십니까?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려야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은 모래와 먼지가 날리는 그런 길을 걸어다녔기 때문에 발에 흙이나 먼지가 묻어서 냄새가 나고 더러웠는데 그 더러운 발을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씻겨주신다고 하니까 베드로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 당시 문화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이 일입니다. 이것을 지금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에 대해서 지금은 베드로 네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일들 후에는 깨닫게 될 것이다. 여기서 이 일들 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행하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신 후에 또 성령 강림이 임한 후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완성이 된 후에 그때는 너희들이 내가 해가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상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 동문서답했어요. 모든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적인
그러한 욕심과 탐욕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후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능력과 기적 또한 발세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죄사함과 회개와 구원에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능력과 기적 병고침은 마치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유대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일이라, 예수만 있으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어, 예수만 있으면 우리는 독립할 수 있어, 예수만 있으면 우리는 떵떵거리면서 큰소리치면서 살 수 있어, 이렇게 착각했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현대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것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라고 착각하여 지상천국을 세우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죄인들을 죄와 마귀에게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지옥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시기 위해서 엄청난 영광과 엄청난 가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한낱 그냥 먹고 마시고 썩어질 물질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아주 중요한 표적이었습니다. 표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실 일을 미리 알려주는 예표 혹은 예고라고 볼 수 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예수님의 죄사함과 구속사건이 실제로 일어나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고하신 주님의 표적입니다. 둘째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발 씻기심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면서 내 발을 절대로 씻기시지 못하십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네가 나의 발 씻김을 거부한다면 너와 나는 이제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또 베드로가 과잉 반응을 보였죠. 오버를 했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왜 그렇게 정색을 하면서 내 발을 절대 주님이 씻길 수가 없다고 했을까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어요. 왜 베드로가 그런 반응을 보였는지. 베드로는 자기가 죄인임을 알았고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임을 알았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이 더럽고 추한 나의 발을 씻길 수 없고 씻겨서도 안 된다고 하는 그 베드로의 겸손한 마음을 예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아셨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게네사렛 호숫가에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깃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이때 베드로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는데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까? 그물이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져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이 광경을 본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엎드려서 넙죽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찢어져서 터질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잡힌 고기를 보고 순간적으로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은 동시에 자기 자신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인임을 동시에 깨닫고 저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예수님이 저와 함께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저를 떠나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어부들은 어땠습니까? 엄청난 고기에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막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을 보시고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 겸손함과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인간인지를 깨닫는 마음을 주님은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인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자기가 죄인이니 떠나달라고 말했지만 예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경배한 베드로를 불러서 네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내가 너를 나의 제자로 삼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매우 현실적인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영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베드로가 자신이 죄인인데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어주신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라는 말을 했는데 이것은 매우 현실적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반대입니다. 자신이 죄인, 내가 죄인이므로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반드시 베드로의 발을 씻어줘야 돼요. 베드로의 죄를 씻어줘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발 씻기심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이라고.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매 순간 날마다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일이 너무나 부담스러워요. 또 창피해요.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매 순간마다 매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생각날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에게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고백하는 것이 좀 귀찮아요. 꼭 그렇게 해야 되나 해야 되는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 매 순간마다 네가 지은 죄를 나에게 고백해야 내가 네 죄를 용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백하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다. 어떤 분은 기도하시다가 너무 기도할 말이 없으니까 아시지요 아시지요를 100번을 불렀대요. 물론 아시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더러운 우리의 더럽혀진 발을 예수님 앞에 내놓기를 원하십니다.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굉장한 부자였고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자식들이 다 죽고 재산은 다 날아가고 온몸에 악창이 나고 깊은 고통과 아픔 속에 있을 때 차라리 태어나지 말 것을 차라리 죽었다면 하나님 이럴 바에는 차라리 죽여주세요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이럴 거면 왜 저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셨어요. 왜 그러냐면은 욥의 그 힘듭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르짖음의 진짜 속마음은 나는 살고 싶습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말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부르짖음 외침을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할례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세상의 안일함과 즐거움을 원하지만 실상 우리의 영혼은 죄로부터의 구원과 마귀로부터의 해방과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베드로의 인간적인 말에 대해서 영적인 말씀으로 답하셨는데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내가 너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너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에게로 올 수도 없고 결국 죄 가운데 망하여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전도를 하니까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왜요? 부담스럽게 그러지 마세요. 예수가 내 죄를 책임지지 않아도 되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지 않아도 되니까 그러지 말라고 좀 전해주세요. 그러고 농담처럼 말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의 죄를 책임지지 않는다면 너는 죄 가운데 멸망하여 지옥에 갈 것이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구원이죠.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다고 하시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그러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세요. 저를 목욕을 시켜주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오바를 했어요. 과잉 행동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씻기심은 육체적인 씻김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육신적으로 해석을 했죠.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랬어요. 이미 목욕한 자는 누구일까요? 목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은 자, 즉 거듭난 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을 목욕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정결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특히 율법주의자들인 바리새인들은 손 씻는 일과 발 씻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자주 손 씻고 발을 씻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집에 들어가면 돌 항아리가 있는데 그 돌 항아리에 물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먹는 식수가 아니라 정결의식을 행하도록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였습니다. 만일 유대인들이 집에 들어가서 손이나 발을 씻지 않고 무엇을 한다면 부정이 탄 것입니다. 부정이 타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율법을 어긴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즐겁을 하면서 더럽다고 불경스럽다고 막 난리를 쳤어요.
지금은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손을 박박 닦는데 그 이유는 코로나 감염을 막기 위해서죠. 과거 예수님이 유대 땅에 계실 때도 유대인들은 손과 발을 지극정성 씻었는데 그렇게 하면 영혼과 마음이 정결해진다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것은 그 당시 유대 풍습처럼 손발을 잘 씻으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다는 외식주의, 그것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서로 죄를 덮어주고 용서하며 사랑하라는 교회의 중요한 특징을 보여주신 거예요. 발을 닦아준다고 해서 죄가 없어집니까? 서로 발을 닦아주면 감동은 있겠죠. 저분이 내 발을 닦아줬어. 그렇지만 죄사함과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으면 교회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받은 자들이 교회에 모여서 찬송하고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며 천국을 소망하는데 바로 그곳이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교회입니다. 물론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 거듭나지 않은 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참 교회는 거듭난 자들의 공동체이며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자들은 서로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고 덮어주고 서로를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단순히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말씀이 아니라 성도들이 서로 잘못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거룩한 진리로 하나가 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냥 서로 잘못한 거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우리가 서로 잘하는 사이니까 그냥 넘어가. 그냥 덮어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우리가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고 덮어주고 화해하는 것은 거룩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하나가 되기 위함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모욕한 자들은 발만 씻으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서로 발을 씻어주라.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며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다 깨끗한데 다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는 아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아 거듭나서 거룩한 자들이 되겠지만 한 사람이 아닌데 한 사람 그렇지 않다. 그한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아는 가룟유다입니다. 가룟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 30세겐의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넘겨서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유다에게 몇 차례 경고를 주셨어요. 그런데 가룟유다는 알면서도 모른 척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결국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예수님을 악한 자들에게 넘겨주게 된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가올 교회 성도들의 영적 질서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는 말은 종은 반드시 주인의 명령을 따라야 하고 보냄을 받은 예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버지 명령을 반드시 따라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셔서 화목제물로 스스로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듯이 이 땅에 우리 성도들도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을 머리로 삼아서 반드시 순종하고 따라야 하나님의 뜻인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서 세상말로 말하면 머리가 깨져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을 머리로 삼아서 반드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순종해야 될까요? 물론 교회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목회자의 말을 순종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 목회자는 또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주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성도들에게 충고하고 조언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목회자가 자신의 철학이나 신념을 말하고 내 주장을 말하면 그것은 예수 믿음이 아니라 그의 인생관이에요. 성도가 자신의 인생관이나 경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가치관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내 주관이나 내 인생관이나 내 가치관을 주장하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불신자들도 세상의 학문이나 철학자 혹은 풍공한 자들의 조언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을 통해서 조언을 받아서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진리와 성령을 따라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날마다 날마다 예수 믿음으로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